30분에 80억이 날아가는 거네. 하늘로. 와, 거의 형 인생이다. 여기가 최고의 뷰잖아. 여기가 최고의 뷰야. 오, 신기하다. 저 변기 아직도 있어요. 남의 집, 준호 형네 집 아니에요? 와, 이 형은 여기가 최고의 뷰잖아. 오? 여기가 최고의 뷰야. 어? 희철아 편하게 있어. 어? 편하게 앉아. 아니,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집주인이 없는데 왜 형이? 아니 여기 근데 막 불러도 되는 집이야? 어? 준호 형 어디 있어, 준호 형? 준호는 스케줄 때문에 오늘 늦게 온대. 아, 나는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되게 좀 괜찮은 거야? 아니, 형은 준호 형이랑 크게 가깝지도 않은데 집 나랑 가깝잖아. 집 나랑 가깝잖아. 아, 여기 형 집이 아니잖아요. 아, 여기 형 집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준호가 오늘 하루 편하게 쓰라 그랬어. 왜? 여기가 최고의 뷰잖아. 이게 세계 대회야. 불꽃 축제. 불꽃 축제의 하이라이트. 아, 이곳이. 얼마 전에. 아, 진짜? 여기가 최고의 뷰야. 아마 여기서 오늘 하루 이거 보면 평생 이제 안 봐도 돼. 오. 3년 만에 이게 축제가 없다가 요번에 다시 만들어진 거야. 아, 이게 더, 사람들 더 부를까? 난 불꽃 축제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 이거 지금 3년 만에 그래서 10만 발 터트린대. 10만 발. 와, 그게 얼마야? 그 수십. 그게 80억. 80억. 우와! 30분 모든 걸 쏘아 붓는 거야. 와. 80억. 30분에 80억이 날아가는 거네. 하늘로. 와, 거의 형 인생이다. 형 예전 비대 딱 반이다. 형도 예전에. 야, 너 왜 그래? 한순간에 백 몇십억 날아가지 않았어, 형도? 아, 형. 차라리 불꽃이라도 쐈으면. 지금 난 불꽃처럼 살았잖아요. 와, 오늘 형, 이거 불꽃 터지는 거 보면서, 와, 형, 눈물 터지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야. 아니, 근데 이게 불꽃이. 와, 여기 어디서 하는 거야? 야, 야, 저 63 빌딩. 희철아, 여기서 그냥 있잖아? 띄어져 있어. 저기 이제 서강대교, 마포대교지. 불꽃을 볼 수 있는 뷰를 가진 아파트가 무슨 사이트에 뭐 100만 원 막 이렇게 올렸던데? 어? 응? 하루 이렇게 빌려주는데? 아, 발코니만 빌리는데. 와. 와, 진짜? 여기만 빌려준대. 발코니만. 오, 신기하다. 오. 저기 보면 보트들 다 지금 한강에 나와 있거든. 보트, 유람선. 저기 회장님들 개인 보트, 개인 요트 타고 나와가지고 다 지금 불꽃 축제 기다리고 있어. 아, 저기도 뭐 유람선 같은 거. 유람선 다 띄우고 지금 오늘.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다 불꽃 축제 하러 가네. 아니 어쩐지 오늘 차 아니 어쩐지 오늘 차 엄청 막히더라고. 차는 진짜 막히고 여의도 교통 통제해. 일단은 아,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자, 일단은 아, 뭐야. 와, 왜? 뭐 하게? 아, 이거 이래도 돼? 야, 우리 소파를 좀 돌릴까? 에? 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보게? 앉아서? 어? 앉아. 아니 발코니 나가서 아니, 발코니 나가서 보면 돼. 아이야, 앉아서 이렇게 탁 봐야지. 아이야, 앉아서 이렇게 탁 봐야지. 앉아서. 아우, 정말. 앉아서? 이걸 돌리자고. 이거 남의 집, 준호 형네 집 아니에요? 아니, 그 내가 소파 이거 내가 준 거니까. 와, 우리 집이었으면 나 바로 형 절교다, 절교. 나 지금 처음 봤는데. 어, 형, 이거 좀 옮기자. 어, 아니야, 형, 냅둬. 아니, 이거. 아, 진짜? 아니, 그러면은 이거 난리 날 텐데. 이거, 네? 밀어. 하나, 둘, 셋. 네? 밀어. 하나, 둘, 셋. 밀어. 아니, 이 형. 어? 형, 하지 마. 야. 아니, 이렇게 바꿔야 돼. 남들은 발코니를 돈 주고 빌려서 보는데. 아니, 아이고. 하나만 해, 하나만. 그래. 형 여기 딱 앉아서 봐. 왕자. 이렇게 바꿔야 돼. 아, 우리는 서서 봐. 와, 얘는 소파. 뭐, 밀... 정관장을 왜 엿다 숨겨놨네, 아니, 형. 얘는 소파 밑에. 형, 이거 밀면 여기가 먼지 장난 아니야. 형, 아우, 이거 더러워. 밀지 마. 형.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여기다 넣어놨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여자 목걸이. 어, 여자 목걸이다. 있어. 형.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여자 목걸이. 어, 여자 있어. 목걸이다. 형. 야 이거 뭐야? 여자 목걸이가 있어. 야 이거 뭐야? 여자 목걸이가 있어. 이거 지민이 목걸인지 물어봐야겠다. 아 그러네. 야, 잠깐만 이거 잠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준호 형이 예상을 못했을 텐데. 오늘 좀 한번 가지고 있다가 네? 물어보자. 아 이거. 야, 이 소파를 들추니까 뭐가 나오네. 그래서 바퀴벌레 없는 거 보면 용해. 바퀴벌레도 질려서 나갔을걸?
아니 근데 변기는 또 왜 주방에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이 집에 저 우리 집에서 떼온 변기잖아. 아니, 변기를 주방에 놨냐고. 큰일이네 이 형 진짜. 이거 우리 집에서 나온 큰일. 야, 기대가 왜 여기 있어? 500만 원짜리라고 갖고 왔대요. 형. 어? 아싸 500원. 돈 나왔어? 500원 줘. 이걸 어떻게 이것도 하자고? 이것도? 아니 이제 일로 옮기. 와 진짜. 아 진짜 이렇게까지. 기억자로 해 기억자로. 기억자로. 아휴 씨. 아우 힘들어. 와. 이제 여러분들은 즐기시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거실 창이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불꽃 축제를 즐기시면 됩니다. 아 야 이제 최고의 명당이다. 진짜 명당. 오늘 드디어 이 집에 진가가 나오는 거지. 아, 저 배고파? 형, 나 배고파. 준우 형 와야 밥 먹지. 집주인이 와야 먹지, 형. 그래. 왜? 그냥 먹으면 되지. 와. 먹을 거 준비했어, 우리끼리. 형, 준우 형이랑 진짜 찐친이구나. 그럼, 찐친이지. 이렇게 아니, 이게. 그거 뭐, 형 갖고 온 거야? 기철이가 딱 좋아하는 아이템이야. 뭐야? 깔끔하게 고기 구워 먹는 거. 세상에. 여기에 딱 물만 넣으면 끝. 진짜? 어. 형 요즘에 뭐해요? 나? 나 애보지. 우리 딸 6살이거든. 아. 나 형 은퇴한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막... 야 내가 무슨 은퇴를 해? 아니, 그 형... 야 매일 아침 라디오 매일 생방하는데. 아니 나 형 프리 선언하고. 뭐? 프리 선언하고. 아니 무슨 소리야? 접은 줄 알았어. 야, 너 진짜 너 약간 무심한 편이지? 상민 형이랑 차트를 달리는 남자 내가 7년 했어, 6년. 아 근데 저리 근데 형 차트를 달리는 남자 안 한다 그러길래 아 우정이 형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차트는 파트를... 그냥 내가 나오다 잘린 거지. 너 진짜 이럴 거야? 아, 좀 다 잘린. 아니 나는 얼마 전에 네가 애기랑 나오길래 어 얘 이제 슈돌 들어갔구나 봤더니 애기랑 누구네 집에 놀러 갔더라고. 아 진짜. 아니 그 놀러 간 거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형. 그래서 나는 약간 방송가에서 은퇴를 했는데 내가 괜히 무슨 뭐예요 이게 좀 미안해서. 얘기를 좀 해. 왜 나 연락 못 하고 있었어. 희철아. 개짜리 이런 거지. 그래도 흑동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얘 집값 올랐다는 얘기에 내가 프로그램 여러 개 하면서 열심히 해봐야 집 한 채 갖고 있었는데 형, 이만큼 올랐대. 요즘 다시 떨어지고 있어.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재산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거기. 그럼. 아니 근데 집을 팔아야 이게 재산이지. 여기서 제일 부자야. 아유 너 집 있잖아. 난 뭐 집 있지. 어? 준호 형 왔나? 어머. 누구세요? 뭐야? 준호 형인데? 뭐야? 형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야? 어우, 뭐야? 형 혼자 올렸잖아. 뭐? 어? 나는 더 놀랍지. 어, 난 소름이 돋았어. 초대한 지가 언젠데. 뭐야? 준호야! 형 이걸 왜 소파에 아래 이렇게 많이 놓나? 아니, 잠깐만. 아니 소파 옮겼는데 예전에 옮겼을 때 바, 그... 아, 아니 상민이 아니, 형이 초대했는데? 우리 집 청소 다 했어 우리가. 형이... 아니 상민이 형이 기생충이야 뭐야? 아니 아니 원래 한 명만 초대했는데 자꾸 끌고 오는 게 그 기생충 아니야? 아니 나 뭘 또 한 명 같이 또 우르르 오는 거지. 아, 형 이거 그러고 그랬지 않았어? 비었다고. 이거 뭐야? 형 이거 머리카락 뭐야? 머리카락 뭐야? 이거 머리카락 뭐야? 머리카락 뭐야? 아 지민이 거겠지 지민이 거. 지민이 꺼겠지가 아니라 지민이 꺼여야지 형. 꺼지. 지민이 꺼지. 지민이, 지민이 꺼겠지라고.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이거 뭐야?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이건 뭐야? 어? 많이 놀라는데?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이거 뭐야? 이 맞주 목걸이 하냐 형. 이 맞주 목걸이 하냐 형. 맞주가 누구야? 맞주가 누구야? 맞주도 목걸이를 만들었어? 이번에 그 알지? 거기서 만들었는데. 아 나 진짜. 이게 소파 밑에 있어. 근데 너는 왜 왔냐? 근데 너는 왜 왔냐? 나?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정이가 요새 일이 없어. 재훈이 형. 아니 나름 잘 행복하게 살고 있어. 왜 그래 진짜? 아니 저거 좀 잘 나갔었는데. 아니 이제 집에 간다 나. 알았어 알았어. 근데 형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괜찮아? 아니 원래는 지민이하고 좀 이렇게 파티 하려고 했는데 지민이가 스케줄이 있어요. 아. 형도 불꽃놀이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부동산 아저씨가 불꽃놀이 최고라고 이사 온 거야. 최고 명당이네. 그게 몇 년, 2년 동안 안 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또 2년 살았잖아요. 아이고. 처음 보는 거야, 처음. 이걸 보겠네, 이제. 사실 이거 거의 뭐 두 당 한 50만 원짜리 좌석입니다, 여기. 아, 지민이랑 있어야 되는데. 와, 맛있다. 맛있어? 응. 어, 고기가 맛있다. 뭐야? 뭐야? 누가 또 와? 누가 또 와? 아니, 몇 명을 부른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신동이네. 어, 뭐야? 어, 동이? 여기, 들어와, 들어와. 여기 뭐예요? 야, 동아, 얼른 와. 아니, 그러니까. 일단 환영한다. 예! 예! 어, 안녕하세요, 형님. 아유, 얼른 왔냐. 아니, 형이 불러가지고 왔죠. 어, 대박. 야, 여기가 불꽃놀이 명당이라고. 명당이야. 일로 얼른 와서 앉아. 와, 대박. 먹어. 야, 집에서 야,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 대박이다. 얼마나.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구워져 있는 게 있어. 좋아, 좋아. 응. 야, 형. 너무 좋네요. 어. 즐겨. 너무 오랜만에 먹어. 형, 옛날에는 안 불편했잖아, 이런 거. 아, 80만 원. 내가 초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이 초대. 형이 초대했네. 이럴 때 얼굴 보고 이렇게 그래. 추억 쌓는 거. 그래. 아,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는 누가 산 거야? 내가 사왔어, 내가. 아, 역시 야, 형이 매너가 있다 그래도 고기 사오고. 형이 이것도 다. 아,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준영 좀 먹어. 왜 안 먹어? 얹힐 것 같아서. 왜, 왜, 왜? 왜, 왜? 아니, 형, 보통. 형 밥 없어요? 아, 그래. 밥. 형 옛날에는 안 불편했잖아 이런 거. 어? 아니 그 사람이 계획이란 게 있는데 내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계획이 있었어? 어. 이 집에 되게 비싼 술이 있다고 소문 났던데. 이 집에 되게 비싼 술이 있다고 소문 났던데. 200만 원짜리 뭐 하나 있다고. 200? 200? 네, 한 병에 200만 원짜리라던데. 우와! 200? 네, 한 병에 200만 원. 준호 형 200만 원짜리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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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형 대박! 이거 결혼할 샷도, 샷도, 결혼할 샷도. 때까지! 샷도 샷도 샷도! 네? 한 병에 200만 원짜리가. 와, 한 모금만 먹어보자. 준호야, 신동 말이 무슨 말이야? 비싼 술이 있다는 네, 게. 형. 아, 그거 맛있어요, 형, 마셨어. 마셨어? 어, 안 남았어, 형? 아니야, 없어. 와, 인삼 발사. 어, 하나만 먹자. 인삼 네, 발사. 일단 뭐 하실 거야, 뭘? 내가 뭐 하나 갖다 줄게. 아직 봐도 돼요? 어, 좋은데 술 좋아. 아, 소주. 보고 명함 알고 있고 여기 와인이 있는데 이게 200만 원짜리인데 나중에 이제 먹어야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내가 딱이가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지. 알지.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는 200짜리 있대요, 형. 형, 형 200짜리 있대. 200짜리 있대요, 형. 형, 형 200짜리 있대. 200짜리 있대요, 형. 형, 형 200짜리 있대. 야, 있는데 형이 나한테 딱 이러고. 좋은 날. 좋은 날 까야 되는데. 준호야, 오늘이 좋은 날이야. 오늘 날이야. 오늘 좋은 날이지. 3년 만에 불꽃 축제하는데. 얼마나 좋은 날, 루미 날이야. 아니, 뭐가 계획이씨 따야 되는 술이거든. 저거 레벨이, 어? 레벨이 몇이야? 소주가 아니에요. 뭔데, 형? 구경만 시켜줘. 구경만 먹자, 한 입만. 구경만. 꼭 숨겨놨는데, 아, 사실 집 뒤질까봐 여기 살짝 숨겨놨거든. 또, 어? 야, 이거래, 순동. 와, 뭐야, 가죽. 우와,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야. 어, 뭐야. 엄청 비싼 거야. 네. 얘가 와인 잘 알거든, 얘 와인 잘 알아. 프랑스 와인 최고등급, 이거. 아, 진짜? 아, 이건 못 먹겠다. 이거 내가 가보지, 뭐, 가보. 형이 어떤 날 딸 건데요? 딱 워낙 그, 비싼 거야. 어, 지금 계속 세어봐요. 뭔가. 프로포즈? 뭐, 그런 날? 아, 진짜? 어, 그럼, 그럼요. 형, 형. 오늘 마시고 프로포즈를 해. 그래. 어? 사실 내가 몇 달 전에 기획을 했었어. 어? 불꽃놀이를 보면서 어? 뭔가 몰카식으로 그래 그래 할까 했는데 지민이가 스케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놀자고. 왜? 빨리 드시고 가세요. 아니, 아니 불꽃축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아 여러분들 진짜 거의 두 당 50만 원짜리 지금 여기 자리에서 지금. 인정 인정. 네? 두 당 50이면 50. 50, 50, 50, 200 됐는데요? 200짜리 따면 되겠다. 200짜리 따면 되겠다. 어? 딱 200이네. 저걸 지금 따자고? 어. 아, 안 돼. 안 되지? 아, 이해해, 이해해. 아, 궁금하다. 맛이 궁금해. 여러분, 저거 말고. 에이, 딱 싼 거라도. 예. 그래. 어? 소리 나는 거 아니지? 시험 발사나? 원래 불꽃 축제 할 때 불꽃 딱 터지는 순간 소원 빌잖아. 형, 많이 빌죠.
나는 빈다기보다는 아 빌리는구나. 빌리고 이렇게 빌지. 이 형은 이렇게 빌지. 한 달만 한 달만 한 달만 더. 그래도 우리가 와인 한잔 하면서 딱 이 불꽃놀이. 그럼 럭셔리하게 형님. 야 그래도 아들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불꽃 뷰에 사는 사람이 있다. 아, 그렇죠 형님. 어? 아, 우리가 또 언제 와인 먹어보겠습니까? 이렇게. 와 우동 형. 또 이렇게. 아, 어? 아, 이게 참 비싼 건가 보다. 야 200만 원짜리하고 이거하고 왜 맛이 다른지 한번 볼까? 야 200만 원짜리하고 이거하고 왜 맛이 다른지 한번 볼까? 어? 괜찮다. 오. 난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형 만약에 알아맞히면은 우리가 한 병 사줄게. 진짜 50만 원, 50만 원 모아. 어? 그럼 되겠네. 오. 알아맞히면 그대로 복귀해 놓는다고? 어 그렇죠. 형 눈 감고 요거 조금 따르고 저거 조금 따라서 똑같은 잔에다 해가지고 두 개 냄새 방금 맛 봤으니까. 어. 근데 못 맞추면 그냥 우리가 마시고 맞추면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야. 진짜 그러지 마. 이 자식들이 아니 딱 맞고만 아주 그냥.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가 뭐 좀 저 먹어보고. 어? 쏘였다. 왜?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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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어? 쏘였다. 왜?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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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젖빵부터 난리 났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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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터져. 저 올라와서 터지는 게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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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작이야, 아직 시작이야. 시작이야 이제 시작. 나중에 하이라이트가 이게 인트로지. 진짜 멋있다. 와. 이야. 봐봐, 안 아. 가잖아. 저기가 아. 가야 되는 맞네, 길이야. 맞네, 맞네. 여기가 그렇게 명당이라니까 지금. 와, 와 달도 보름달이야. 야. 와, 진짜 대박이다. 엄청나다. 여기가 명당이다. 여기다, 여기. 와. Here we go. 아, 예쁘다. 정말. 오, 이쁘다 이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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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아, 신동 안 보여. 신동 안 보여. 너만 보지 마. 아, 형이 여기서 보라. 아니 좋으니까. 준호 형. 어? 생각보다 좀 먼데요? 좀 가까이로 더 이사 가면 안 돼? 야, 그 얘기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 못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먼데? 조금만 더 가까이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형, 내년에는 좀 더 가까이서 보죠, 우리. 삼민이 형, 생각보다 좀 멀어. 멀긴 한데. 어, 조금. 형, 좀 저쪽 다리 밑으로 이사 가야 되겠네. 어, 그래. 신기하네. 이게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였으면 계속 좋아했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눈 내릴 때 이제 하늘을 안 본대잖아. 땅을 본대잖아. 그래. 아, 땅이 얼까 봐. 그럼. 아, 그래, 이제 완전 아저씨야. 난 아직 하늘 봐. 형 그만 좀 봐요. 형은 형 돈 안 떨어져. 30분에 80억을 쏘는 거야. 그치. 80억 쏘는데요? 80억 원어치. 형 80억 쏘는데 200만 원 못 사요? 에이. 어, 회장답지 않네. 예. 아마 좀 분위기 보고. 맞아. 저쪽 회장은 저쪽 회장이면 80억 쏘는데 우리 회장은 200만 원도 못 쏘네. 저기도 김 회장님이야. 같은 김 회장님인데. 어, 회장. 그럼 거의 김 회장이네, 준호. 만약에 내가 맞추면 다시 채워 넣는다고. 네. 누가? 정확하게 누가?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게. 어, 그거는 가위바위보 할게. 그럼 우리 알아서 할게. 아니. 야, 나한테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돈 얼마를 내야 되는데? 200 내야지. 맞춰. 맞출 수 있어. 맞추면 돼. 맞추면 돼. 차이가 좀 나. 저거 무조건 내가 맞출 텐데. 진짜로? 아니, 일단 따기만 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안 먹어봤지. 몸을 저도 못 씹는데 이거. 그러니까 모르죠? 따기만 해. 아, 근데 너 진짜 자신 있어? 그러면 나는 이득이지. 이걸 먹고 또 채워놓으면. 그렇지. 어? 해병이 하나 생기고. 그렇지. 그럼 내가 상민이 형 못 믿어도 희철이는 이런 거 정확하지. 아, 희철이 형 완전 정확하지. 나 동관계 확실해. 자, 그럼. 아. 아, 드디어 딴다. 야, 나 와인 이런 거 한 잔이. 와.
야, 회장님이 30분 동안 80억을 쏘실 때 우리 김 반장님은 200만 원짜리 와인을 땁니다. 와, 이걸 딴다고. 와, 그래. 너가 해라. 아, 괜히 이게 부스러기. 아니, 아니 괜히 나한테 넘기고 우리한테 아니야. 그런 게 올까 봐 그냥. 그럼 형이 한번 형이 언제 200짜리 한번 따보겠어요. 그래 형. 영광을 줄게. 어, 부반장이. 형이 따는 거야. 와, 딴다, 딴다, 딴다. 이야. 와, 따는 순간 야. 여러분 복증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자, 20만 원, 30만 원, 야. 40만 원, 야. 50만 원, 와. 60만 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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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저 소리보다 이거 따는 소리가 더. 아, 야, 미안한데 커튼 좀 쳐줘요 이제. 아,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끝났어. 내 생각은 안 돼. 약속, 약속 지켜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달라? 이것만 팔아도 10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 어, 맞아, 뭔가. 근데 좀. 오. 확실히 다르지. 오, 달라, 뭐 달라? 확실히 달라, 뭐 달라. 이탈리아 농장 그 향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이거 거야? 프랑스 건데. 프랑스 거야. 와인을 골라서. 아, 프랑스. 와인 세잔. 형 눈 가려. 세팅. 눈 가려. 저 걸음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렇게. 오, 잔 좋다. 대박이다. 자, 가봅시다. 와, 눈으로 보기 똑같네. 형은 어딘지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똑같아. 일단 냄새를 먼저. 아, 씨. 냄새는 달라, 형? 아, 쉽지 않은 표정. 자, 하나는 200만 원짜리 와인이고요. 하나는 10만 원짜리 와인입니다. 아, 검색해 봤어요? 네. 과연 김중호의 혀는 고가의 와인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빠바바밤 빰빰빰 빠바밤. 자, 오른쪽 먼저 거. 오른쪽 거를. 오른쪽 거 먼저. 아, 먹나요? 자, 먹었어요. 오른쪽 거 먹었어요. 디켄팅, 디켄팅. 와. 와, 연기는 너무 좋았어 지금. 연기가 형 엄청 좋아. 좋아, 좋아. 오른쪽 거 일단 아는 거 같은데. 오른쪽 거 좋아. 갑자기 형 지금 뭔가 좀 잘 생겨졌어 느낌이. 200짜리 먹어. 어. 아, 200짜리 먹으면 200짜리 먹어. 어. 아, 그래? 먹으면 잘 생겨. 아. 잘생겨. 아. 자, 왼쪽 거 들어갑니다. 왼쪽 거. 자, 됐어요. 어, 표정. 사실 나는 알 것 같아. 진짜? 어? 나는 알 것 같아. 진짜? 어? 그 삿도 그거는 그냥 내가 풍요로움이 느껴져. 아, 야, 아 역시. 머릿속에 쫙 입안에서. 아, 이거구나. 프랑스가 느껴지고. 아, 그냥 막. 대저택에 막 이런 거.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라고. 그치. 아, 그게 바로 그게 첫 번째 잔이야. 형이 첫 잔 먹을 때. 이거야. 걸어요? 안 바꿔요? 끝! 안 바꿉니다.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 아, 남자의 사또. 야, 멋있어, 멋있어. 그 사또, 남자의 사또. 그 사또해? 아니잖아. 사또. 자, 정답은 정답 공개. 우리 김준호 반장이 먹은 와인은 무슨 와인이었어요? 불안한데. 가짜였습니다. 아! 가짜였습니다. 아! 풍요로워지고 두 와인은 풍요로워지고 두 와인은 같은 와인입니다. 어? 근데 어? 이쪽 와인엔 얼음이 하나 들어가서 살짝 시원해졌고 와, 이쪽 와인은 그냥 와인이었습니다. 와. 아, 진짜? 내가 알거든. 사또를 냉장고에 넣어놨고 아. 두 번째 거는 냉장고에 안 넣은 거는 아. 이 형 잔머리 썼는데 당했다. 아, 대박이다. 잔머리 썼는데 당했다. 아. 와, 냉장고에서 얼음도 나와. 야, 기가 막히네.
아, 대박이다. 잔머리 썼는데 당했다. 아. 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이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온도를 만져봤거든. 대박이다. 야, 아, 가짜들이다. 어, 형, 무슨 프랑스가 그려진다며. 흥요롭다며. 어, 다리를 왜 그렸어? 뭔가 느낌이 있었거든. 어? 아, 10만 원짜리도 맛있네. 그 맛있어, 모르고, 모르고 마시면 맛있어. 아니, 형, 원효대사 해물물이잖아. 그래도 이게 또 지민이랑 또 추억 만들려고 한 건데 우리 또 초대해줘서 고마우니까 그렇지. 가위바위보에서 진짜 저 와인 사주기 아, 몰아주고 한 명이? 다섯 명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면 안 사면 안 돼 무조건 사야 돼 여기 빚만 있는 사람, 일이 없는 사람 난 뭐 와인 뭐 아예 모르겠어 난 그냥 불러서 왔는데 그냥 불러서 온 사람 그냥 집주인 가위바위보에서 진짜 자, 그냥 가위바위보로 먹어보자 형 먹어보고 하자 그래 가져올게 왜냐면 그래. 지금 가르잖아 또 있어 안 먹어 그래 아 그렇지 목소리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재밌게 또 먹을만하네 왜냐면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면 안 먹어 진 사람은 치워는 되니까 또 와 자 놀이 한번 해봅시다 아, 와 언제 먹어보겠냐고 이렇게 또 치워진다니까 또 오 색깔이 다르잖아 야야 신의 물방울이라고 그래 그렇지 와 엄청 커 와 야 갑자기 분위기가 아니, 달라졌다 200만 원짜리 까는 거를 지금 부고축제 제작진이 알고 있는 거야? 신이 아닌가? 신이 아닌가? 와야 이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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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야 이거 이철이 와 200만 원 200만 원 대한민국 짜자짜자 소원비로 내년엔 설에 지민이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아우, 아우 내 스타일 아니다. 이런 맛이 이게 약간 멀롯인데 탄닌이 쫙 들어오잖아. 탄닌 맛이. 탄닌 쓴맛, 쓴맛. 포도주스 아니야 그냥? 오히려. 아니 좀 오히려 좀 맹맹한. 어 맞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맹맹하면서. 내가 예전에 진짜 비싼 와인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 그 기억이 확 떠오르네. 아니 이거 약간 좀... 형 그러면 이거 이제 누가 살 건지 어떻게 진짜 가위바위보로 해? 뭐 야 너 게임기 같은 거 있지 않아? 여러 가지 게임기가 있는데 어, 진짜 리얼로 다섯 명 중 누구든 진짜 무조건 사기? 바로 진짜? 야 이거 한 잔 먹고 한 병값 내는 거야? 아니 나머지 가져가기 나머지 아 오케이 아 나머지 오케이, 딸지 마 딸지 마 오케이 자 이거 나머지 이만큼 남았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야지 어. 걸린 사람이 자 여러분 여기서도 폭죽이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아, 자, 아 이거 그거 그냥 해줘. 아, 이거 하자고. 여기서 벚꿀목 요거 터지면 난리 납니다. 야, 자 그러면 아. 자 리아 또 순서 집신부터 이렇게. 집신부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응. 자, 아 이걸 또 게임으로 간다고? 아 자. 이게 얼마짜리야? 자 우리 여기서 폭죽 원짜리. 터지면 이거 아. 사는 거야. 저거 한 100만 원씩 가져가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아휴, 100만 원 세이브. 일 없는 사람. 형 괜찮아? 난 안 걸려. 누가 먼저? 난 안 걸려. 처음에 이하는. 아야 이렇게. 형 자신 있게 찔러요. 와. 처음엔 안 걸려. 형 잠깐만 나 이거 쏟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하지만. 아 설마 두 번째 걸리겠니? 설마 두 번째 걸리겠니? 뽕! 아이. 뽕! 아이. 아 깜짝이야. 아. 우리 시원하게 늡시다. 아, 시원하게 못 내겠어. 확 튀어오르게. 아, 이거. 오. 이거 근데 원래 하잔 사람이 걸려. 내가 하자고. 아,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아. 에이. 아! 폭죽이 터지고 있습니다! 터진다! 아, 불꽃놀이 싫어! 자, 조우종의 통장도 터진다! 아, 좋다, 좋아. 아, 잘 먹을게. 자, 한 잔씩들 더 해. 아, 조유 씨랑 먹어. 야, 이거 물 먹어. 우리 와이프 술도 안 먹네. 아, 진짜? 야, 술 끊었어. 나 술 끊은 지 2년 됐는데 왜 내가 이걸 가져가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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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뚜껑 닫아, 뚜껑. 우와! 우와. 와, 마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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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분명히 타짜한테 당한 것 같아. 아니야. 준호 형한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막걸리 아니야 막걸리? 아 이거 참네. 야 거의 네가 80만 원 가져가는 거야. 그만해 뜯기 힘들어. 어? 야. 와, 이거 정말 싸 보인다. 아, 뚜껑이 없어. 와, 형 2만 원짜리라도 믿겠다. 야. 우와! 우와! 우와, 해라 또. 우와,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